내가 더 웃기게 해줄까? 이거는 장난이고. 저한테 한 날, 진짜로, 로또 이거, 이제. 내가 그 등록을 했어. 진짜로. 등록을 했다니까. 한 달에. 너도 그랬냐? 9,900.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, 번호를 주더라고. 5,000원씩 매일. 우리 미영도 그랬었고. 진짜 찐이 되고. 나는 2등. 축하합니다, 이재명님. 번호가 왔는데. 우리 매형은 9,000원 매주 샀고, 5,000원씩. 우리인데 그 주 따라는 사기 싫더라도 귀찮아서 안 샀어, 우리 매형은. 1등. 번호 왔는데 1등. 참 축하드립니다, 이창현님. 뭐 1등을 축하드립니다. 저번 주 왔는 번호가 1등이었어. 1등 나오고. 보내셨어. 하고, 더 웃긴 얘기 해줄까? 내. 쉽게 안 달라고 하는 거지. 23살 땐가, 그, 형이 가게, 이제, 사모 볼 때. 우리 엄마가 몇 달 주방을 자꾸 봐줬어. 옛날에 룸사롱에는 주방이 뭐가 있었잖아. 주방을 우리 엄마가 봐줬단 말이야. 걔 엄마가 우리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막 번호를 고를 거야. 근데 2,000원 할 때 2,000원. 로또 1등. 160억인가? 160억이 이렇게 할 텐데. 야, 니 번호 몇 번이야? 번호라고 이래갖고 한 장을 채웠을 거야, 이렇게. 우리 엄마 그때 로또를 기계에서 뽑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다, 그때는. 번호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놨을까 아이가.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그게 로또 종류인 줄 알고 거기 들고 있었는데 진짜로 아 번호 써놓은 걸 써놓은 걸 뽑아야 되는데 이걸 쓰고 이게... 우리 엄마는 그게 로또 종류인 줄 알았지. 로또라 걔가 우리 엄마가 야야 큰일났다 그러고 와가게 로또 걸리게 된단다.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지. 심장이 떨어지는 로또는 160억 와 이제 대덕골에다가 갔는데 니김 지랄병 종이에 1등 찍어놨다. 종이에다 1등 찍어놨다. 이거 쓰면 저렇게 하던 거 찍는 거 아이고 다 내 돈이 안 되려고 하는 건데 몰라 나 이제 뜨셨는데 그 로또는